봉제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 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의 다양한 대형 브랜드가 들어서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감이 부족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가 위기의 봉제산업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제산업은 6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대형 패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감이 부족해지는 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위기의 봉제산업을 돕기 위해 산업이 밀집한 동북권 8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영세 봉제업자들에게 4대 보험과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산업복지 방안과 패션 산업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 산업을 제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교육 실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건 패션업계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산업구조가 풀리지 않습니다. 서로 상생관계 구조를 좀 풀어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도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산업 지원과 영세업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봉제산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유통과 관광과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돼야 된다. 아무튼 이 글로벌 마케팅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현재 서울에만 14,000여 개 업소에서 9만여 명이 종사하는 봉제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